예상하고 있었던 금메달? 아니요, 전혀 예상 못했어요. 욕심 안 부리고 했던 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런던에서 많이 통했던 것 같아요? 훈련하면서? 사실 제가 개인전 있기 한 이틀 전까지 감이 하나도 없었는데 점점 감을 찾게 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 변덕스러운 날씨에 좀 고생 좀 했을 것 같은데. 네, 유독 이제 거의 막바지 되니까 여기 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예상했던 거라 좀 마음의 준비를 했었어요. 어제 잠은 잘 잤어요? 어제요? 아니요. 몇 시간 잤어요? 보통 자는 시간 비슷하게 잤는데요. 그래도 중간중간 몇 번 깼어요. 누가 제일 먼저 축하해줬어요? 누가? 누가 제일 먼저 축하해줬냐고요? 아무래도 여기 있는 같은 팀원들? 이소리가 뭐라고 하던가요? 언니가 제가 결승전 하기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했는데 언니 괜찮다고 자신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울진 않았어요, 이소리. 아니 울었어요. 결승전 하기 전에 울었어요? 아니요, 언니가 8강에서 떨어지고 언니가 울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8강에서. 가장 꿈꿨던 이상적인 건 금은 동메달이었을 거 아니에요, 세 선수가. 네. 나머지 두 선수한테 어떤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싶어요? 진짜 거의 100일 가까이 함께 동고동락 하면서 힘들게 또 어려운 또 과정 겪으면서 훈련했는데 저만 이렇게 또 메달 따내서 되게 미안해요. 금메달 무거워요? 어떠세요? 지금? 네, 많이 무거워요. 아시안게임 메달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크기도 훨씬 크고 되게 웅장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네. 두 개잖아요. 한국 선수단 최초로. 아 그래요? 한국 선수단 2연패인데 아니 2관왕인데 아, 거기에 네? 대해서 좀. 아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몰랐는데. 내일은 뭐예요? 네, 남자 응원해야죠. 목청 터지게. 와 정말? 네. 우리 뒤 끝났는데 좀 홀가분하지 않아요? 어떠세요? 네, 많이 홀가분한데 이제 또 앞으로 또 팀에 가서 또 전국체전도 있고 하니까 또 네, 거기서는 또 그만큼 또 어깨가 더 무겁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나가는 대회마다 좀 어깨가 무겁겠다. 네, 그렇죠? 네.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네. 타이틀이 걸리죠. 2관왕. 근데 한국에서는 또 다 실력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갖고 저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부담돼요. 아, 참 아까 롤레다 못 물어봤는데 16강, 8강에서 우리 동료 선수들이 계속 떨어졌잖아요. 네. 혼자 남았을 때 그때 심정하고 뭐 어떻게 좀 극복을 했어요? 최대한 신경 안 쓰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언니들이 이렇게 떨어진 거 보면 또 제 다음 경기에 지장이 있을까 봐 일부러 언니들 경기도 안 봤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네.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제일 하고 싶은 거요? 밥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